아산시 여성단체협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 멘토링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해주고 출산 가정에게는 선물 꾸러미 등을 지원하면서 다문화 가정에게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김장섭 기자입니다. 생후 5개월 딸을 키우고 있는 레김뚜엔씨 집에 새 싱크대가 도착했습니다. 묵은 때로 얼룩진 싱크대가 모두 철거되고 깔끔한 싱크대가 새롭게 설치됩니다. 어느새 낡은 주방은 새 주방이 됐습니다. 이유식 식기 세트와 애착 인형 등이 담긴 출산 선물 꾸러미가 전달됩니다. 귀여운 아이 웃음소리에 모처럼 거실에 활기가 넘칩니다. 싱크대에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기도 선물 받아서 감사합니다. 모두 아산시 여성단체협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 멘토링 사업으로 한국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 가정들을 돕기 위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정착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으로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빈이가 이 다음에 커서 할머니하고 한번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아산시와 관내 주방가구 기업도 동참하면서 올해에만 다문화 가정 3가구에 주거 환경 개선을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시는 앞으로도 여성단체 협의회와 함께 친정엄마 대주기, 전통음식 체험하기 등 다문화 가정 이주 여성들이 한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삼계탕을 만들어주고 계절 음식을 또 김치를 담궈주고 이런 역할을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어서 정말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거 환경 개선은 물론 출산 선물 꾸러미까지. 다문화 멘토링 사업이 한국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 가정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PTV 뉴스 김장섭입니다.